네, 청주시장 선거는 시민운동가와 관료 출신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누가 되든 역대 가장 젊은 50대 청주시장을 맡게 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경선에서 현직 한범덕 시장을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게 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청주대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5골을 치렀고 청주 시민운동사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송재봉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의 엘리트 관료시장 시대를 마감하고 시민 중심의 생활정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관행행정에 익숙한 관료 출신 단체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 성공 모델은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만들어왔습니다. 충북대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청주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까지 지낸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 이 후보는 100만 자족 도시로 청주를 키우고 불통의 시정을 공감과 소통의 시정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나고 자란 곳이자 공직 생활의 절반을 보낸 곳이라며 누구보다 청주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많은 행정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고 그리고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 답답한 청주시정을 역동적이고 시원한 시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50대 초반 송재봉 후보와 엘리트 관료 출신의 50대 중반 이범석 후보. 누가 당선되든 민선 시대 들어 최연소 시장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송재봉 후보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고 이범석 후보는 소통시장을 강조하며 나름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 TV 홍욱표입니다.